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2019년이 오늘 포함하면 3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3일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아티스트들도 뭔가 이제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12월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 3일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새로운 음악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길목에 바로 서 있는 라치오의 Sadly Numia라는 음원이 올라왔어요. 라치오는 제가 꾸준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최고의 신인, 태국 힙합씬의 최고의 신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막 몇천만 뷰씩 막 계속 나오고 있고, 진짜 그 대박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어린 아티스트가 바로 라치오죠. 이번에 라치오의 곡은 무드가 있습니다.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이별은 했지만 이제 헤어진 사람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빌어주는 약간 그런 약간 발라드틱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무드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분위기에 한번 흡수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의 Sadly Numia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ynthesizer 소리가 좋아요. 되게 발랄하게 랩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발라드 같은 라치오의 모습을 보니 좀 독특해요. 목소리가 그래도 그 특유의 스타일로 분위기를 잘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막 래퍼들이 막 싱잉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라치오의 이런 음악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제 아무래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태국에서의 연애 방식과 한국에서의 연애 방식이 조금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현실에서 한국 연애는 헤어지면 그냥 나무로 돌아서는 게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가사처럼 이런 뭔가 착한 사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쩌다 뭐 길에서 헤어진 연인과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ธอเล่าหากเจอคนใหม่ถ้าเขาดีให้เธอเข้าแม้ปีใหม่ไร้ร่างกายไร้ความหมายไร้เธอเฝ้าตั้งวันปีใหม่ในเธอได้เจอคนใหม่อย่าโชคดีและมีความสุขไม่มีความทุกข์ไม่มีการจากตาตั้งวันปีใหม่อย่าลืมรู้ไม่เอารบเติมเบียร์โชคดีแอนแฮปปี้นิวอย่าจนตัวจนตาสีเหลือง라치오의 셀리 누미아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어요. 맨날 라치오는 발랄하고 신나고 뭔가 활기차고 항상 하이텐션에 뭔가 포지티브리한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이채롭기도 하고 그렇네요. 생각보다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왜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그 약간 발라드틱한 그런 감성을 이제 래퍼들이 요즘에 싱잉으로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근데 아무리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표현을 하려 그래도 힙합은 힙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힙합스럽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푸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치오는 여기서도 표현하는 스타일이 되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라치오라는 래퍼를 음악을 딱 듣다가 판단이 잘 안 섰어요. 이 래퍼는 뭐 아 좋다, 이 래퍼는 뭔가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스타일이 이런 것이고 뭔가 다른 래퍼들과는 다른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 바이브가 있는데 그게 조금 토속적인 느낌도 들면서 뭔가 다른 래퍼의 스타일과는 뭔가 좀 개성이 있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점차 듣다 보니까 그의 어떤 래핑이 되게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아 요즘 라치오의 커리어가 진짜 계속 커리어 하이를 계속 찍고 있어서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 태국의 뭐 원미를 비롯해서 뭐 라치오 같이 영 래퍼들이 워낙 뭐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몇 년 후에는 어떤 거대한 랩스타가 되어 있을지가 몹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생 공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